선풍기 계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참는 것들이 있어. 나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직화구이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양송이도 같이 이렇게 구우면은 안에서 물 올라오니까 그거 마셔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막 토막내버리거나 굽기 좋게 토막낸다고 토막내버리거나 뭐 거꾸로 놓거나 그래버리면은 진짜 열받잖아. 그거는 아직도 다들 못 참을 것 같아. 그냥 수분일 뿐인데, 그건 무조건 마셔야 되고. 찍먹 부먹은 이제 사람들이 유치해가지고 그런 거는 몰입 자체를 안 해. 찍어 먹건 뭐 하건. 그리고 민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제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냥 취향에 맞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양송이는 못 참을 거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난 그건 진짜 팩트라고 봐. 내 스스로도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양송이 그 꼬다리 떼다가 살짝 버섯이 뽀개졌어. 엄청 속상하더라고. 얘는 물 못 먹겠네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 말을 기억해 놓고 있다가 바베큐를 먹거나 양송이를 구워 먹을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물 올라오는 거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뒤집어 놓거나 반으로 잘라봐봐. 어떤 취급 당하는지. 욕 존나 먹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내 스스로도 양송이 꼬다리 따다가 그거 따다가 양송이가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또 화가 나더라니까. 내 뺨 때릴 뻔했어. 아 씨발 병신새끼 하면서 내 뺨 때릴 뻔했어. 물 못 먹으니까. 진짜로 맞아. 그거야말로 사회적 자살행위야. 진짜 양송이 그거는 아무도 못 참을 듯. 심지어 스스로도 알아. 그냥 수분이라는 걸. 근데 왠지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그리고 고여있을 때 먹으면은 그 심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무슨 효과라 그러지? 그래서 랄프가 물러오는 버섯 안 사와서 화났네. 원효대사의 골물. 플라시보 효과. 맞아. 오늘, 아 맞다, 내가 아까 배민 비마트로 뭐 이거저거 시켰는데 뭐 왔어? 그 뭐 소세지랑 그냥 그 뭐 구워 먹는 햄 있죠? 부어스트 그거랑 그 고기 그거랑. 고기? 예. 고기 내가 아마 찹스테이크로 시켰을 거야.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핫바. 핫바. 독일 여행 한번 가보고 싶더라. 그 즐겨보는 채널, 요리 채널도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 구독을. 예. 구독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육식맨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슈바인학센을 독일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가가지고 슈바인학센 맛집을 싹 다 도는 그런 그 코스 여행을 하는 거를 봤는데 보통 독일 가면 BMW 본사 박물관이나 남자들은 보통 그런 데를 간단 말이야. 독일 하면은 독일의 기술. 그죠? 독일은 이제 뭐 먹거리 해봤자 뭐 소세지 천국이고. 그래서 뭐 소세지 먹으러 다니고 그 슈바인학센 먹는 거 이렇게 봤는데 와, 존나 맛있어 보이더라고. 먹방을 준비를 하자. 나
배도 고프네. 뭘로 준비할까요? 그 고기 꼬드 싶은가요? 고기를 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스테이크 소스 있잖아. 맨날 고기 먹냐고. 맨날 고기 먹냐고. 어, 맨날 고기 먹지. 맨날 고기 먹는 게 좋지. 그럼요. 고기는 언제나 좋지. 네, 탄단지 야무지게 먹을 수 있죠. 밥으로 탄수화물 먹고 고기로 단백질 지방을 먹고 삼대 영양소 야무지게 먹어주고. 그렇지. 그리고 탄수화물 좀 덜 먹게 돼. 고기 많이 먹으면. 고기 지금 매일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사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고기를 엄청 먹어. 고기만 먹는 날이 많아. 심지어 브라텐 가자. 그거 시킨 게 스테이크 소스죠. 찹스테이크를 샀는데 찹스테이크를 찍먹으로 한번 가보자. 소스 따로 이렇게 해놓고. 어, 한번 사면 뽕을 뽑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고기가 찹스테이크용 고기야. 깍둑고기.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 250g에 8,000원이야. 심지어 평이 너무 좋아. 보통 배민 비마트로 정육 코너를 가면 4.7, 4.6, 4.5 이래. 4.8, 4.9 이러더라고. 수백 명이 시켜 먹었는데. 그러면은 그 고기는 입증이 됐다라는 거야.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이걸 참아? 못 참지. 거기다 부어스트 고기 그 저 소세지도 같이 굽자.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네. 소세지 좋아하죠. 소세지 너무 좋죠. 아마 오늘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 아마 이제 거의 뭐 태풍 비 좀 쏟아지는 쪽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칼바사 소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안 먹어봤고. 이 영상이 지르긴 했어. 내가 오늘 이거 보고 와 존나 맛있겠다 싶더라고. 드디어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로컬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이에른 지방 전역의 독일 음식점이라면 거의 다 학센을 파는데요. 여기처럼 가게 이름에 학센이라고 딱 박아버린 데는 없더라고요. 학센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 학센바우어라는 독일의 유명한 레스토랑이래. 근데 이 그 슈바인 학센 자체가 이 황금빛을 띠고 있어야 된대. 겉에 표면에 껍데기들이 갈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질기고 뜯기가 힘들대. 그리고 이렇게 바삭하게 크런키한 식감을 주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대. 돼지 껍질이 엄청 다르게 힘들대. 그렇겠죠. 아주 합리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받더라고요. 스비어를 홀짝이면서 와.
늘 수 없이 아름다운 피사체가 카메라에 담기고 있네. 이런 모습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갈색도 아니고 황토색도 아니고 그야말로 황금빛 금은보화예요. 고귀하고 영롱했습니다. 왜 연예인들 보고 오면 사진이 실물을 못 닮는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효리가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찔해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옆 테이블에서 너희 대체 뭘 주문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꽂혀있던 칼을 뽑는데 무슨 엑스칼리버 느낌이었고요. 바로 썰어봤습니다. 와, 오졌다. 이쪽 장난 아니다. 겉에 이 껍질이 엄청 짜대. 안에는 좀 간이 안 비어 있고, 그래서 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존나 맛있대. 그렇다고 합니다. 슈바인학센 진짜 먹어보고 싶네. 미네노. 그러니까 황금빛이 도는 그런 겉 표면에 그런 게 있어야 진짜 맛있는 슈바인 학센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까줘야지. 이걸 까놔야 저기라지. 가위로 까야죠. 짠식으로 만들어. 까서 회각 갖고 와.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냥 이렇게 굽기 좋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 그래, 한 번에 굽지. 아, 방제 좀 바꿀게요. 원래는 팬에다가 해야 되는 요리인데 그래도 여기다 먹고 싶어. 그래서 찹스테이크를 여기다 구울 거예요. 며칠 전 먹방 아니냐고.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방송 안 할 때도 지금 이거를 내가 네 번인가 더 쓴 것 같아. 기다렸다고. 아, 맨조 고마워. 내가 또 삼겹살도 쟁여놓은 게 있지. 부족하면 삼겹살 먹으면 그만이야. 오. 소고기 찹스테이크 를 구워 먹는. 불 확 올려야겠다 이제.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고기가 맛있게 생겼네. 이러니 평점이 4.8인가 그렇지. 250g에 8,000원이면 존나 싼 거 아님? 배민 비마트에서 시켰어요. 브라텐이라고 치면은 최근 그 채팅 못 쓰게 그 채팅 그거 되나 보네. 하트로 표기되나 보네. 아니 브라를 브라라고 하지도 못하고 뭘 볼 때 볼 때도 뭐 보지라고 하는 것도 보지라고 못하고 웃기네. 여기다 소세지 해 먹으니까 존나 맛있더라, 여러분들. 소세지 대박이었어. 여기 위에다 소스 살짝 뿌리면은 100% 타겠지? 안 되죠. 이제 직화라서 탈 것 같아. 미쳤다. 와. 와, 미쳤는데? 와, 이거 가는, 야, 라이프 빨리 찍어서 보여줘, 이거. 예? 이거 찍어서 또 올려봐봐. 맨날 와, 찍어서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잠금 버튼 두 번. 아,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예? 안 아니, 먹을 거야? 저 김치가 이제 없어가지고 돈 좀 알라고 보고 있었어요. 봐봐. 미쳤다니까. 가까이서.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미쳤다니까. 찹스테이크를 이렇게 먹는구나. 바로 올릴게요. 오케이. 개맛있겠다 이거. 야, 너가 이번에 일로 앉아. 네. 여러분 카페에 거기서 뒤집어야 좀 잘 될 거야. 김치 말고 뭐 다른 건 올라갔어? 올라갔어? 네, 볼게요. 렌더링 중 아닐까? 요 인코딩 안 된다. 아, 됐다. 봐봐. 여러분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미쳤다니까. 찹스테이크를 이렇게 먹는 거. 소고기지, 형님. 소고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찹스테이크는 익혀줘야지. 와, 이게 스테이크 소스인데 약간 향을 맡아보니까 돈가스 소스
와. 느낌 나요. 오, 약간 신냄새 나네. 이거 진짜다. 소스 미쳤다, 소스. 여기는 별로 안 세요. 여기 위에서 직화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겁나 세. 나중에 이거 지금이라 이렇지 고기 몇 개 올려놓고 하면은 밑에 기름 쫙 가라앉으면서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 와, 소시지 갈라진 거 봐. 내장 소시지 나올래? 올릴까 올릴까. 고기 다 뒤집고. 네, 한 번씩 다 뒤집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애들이 있나 싶을까? 소세지는 거기 꼬치구이 거기다가 새로 딱 끼워가지고 돌리면 다 무지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전지 빼셨죠? 다시 끼우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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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것도 끼고 언제 해? 아니, 바로 할 수 있어. 알았어, 해봐. 하나면 되겠죠? 어. 야, 이거 다 찍어가지고 먹어봅니다. 존나 맛있다. 와. 미쳤다. 피 아니야, 갈색 갈색. 된다. 와. 얘는 끼울까요? 아니면 얘는 끼울까요? 다른 애들. 얘는. 그냥 끼워서 볼게요. 와, holy shit. 와.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이 고기는 쟁여놓고 먹어야 되겠다. 겁나 저렴한데 겁나 맛있어. 와. 낮다. 좀 낮춰 보면 얘를 됐다. 이거 돌아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거? 어,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 한번 돌려 봐. 안 된다니까? 밑에 있는 애들 밀어내자. 된다. 너무 뭔데 이거? 고기 먹어 봐. 예. 그냥 먹어도 괜찮나요, 이거? 아, 아. 찍어 먹어야 돼? 어. 그만해, 확실히. 소스가. 약간 발사믹 소스 같기도 하고. 방금 한 팩 깐 게 8,000원. 그거밖에 안 해. 어. 싸다니까? 싸네. 싼데 고기 질이 또 좋아.
원래 찹스테이크용 고기긴 한데 꺼먹으니까 개맛있네. 와, 맞다. 그래? 너 가로로 다 가로로 돌자. 가로로 돌려. 아, 요거를요? 응. 안 보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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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돌리라고요? 응. 형님 돌면 되죠. 가로로 돌려. 돌아가면 보인다. 밥 먹어야겠다. 랩이야. 네? 이거 한 팩 더 까서 네. 꼬챙이에다 꽂아갖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님? 아, 저 고기, 저 이 고기를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고기. 어. 와. 맛있다. 이게 살짝 기름기 있는 부위인데 요런 느낌으로 돼요. 프라이팬이랑 다른 점? 불맛. 이런 점이 좀 다르죠. 네. 와. 와, 보여요. 이게 꼬치죠, 이게. 형이 아마 해보실래요? 소금이랑 후추 조금만 뿌릴까? 소금이 두 개. 소금만 뿌릴게요. 야, 소세지가 어쩜 이렇게 맛있게 되냐? 아,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소세지? 소세지 돌았어. 소름. 얘를 조금 이제 옮기고 싶은데 가운데 갖고 있는 애를. 네? 걔를 왼쪽으로 옮기고 좌우에서 듀얼 코어로 쓰고 자리 크니까. 하나 매달려 있어가지고 안 돌아간다. 저 놈은 맞죠? 응. 한 놈은 잘 되는데 걔는 이제 좀 늦어져가지고 빼버리자. 내장 소리 잠깐 빼자. 이거 요거 개맛있겠다. 와. 고기 좀 더 나왔어요. 고기 많이 있어. 아, 삼겹살 더 있어. 여기 뭐 이거 못 꽂았어. 아, 여기다 꽂았으면 되지. 응.
오케이. 꽂아오세요. 자, 잡고. 얘 안 빼고요? 걔 뺄까? 네. 오케이. 한 새끼 안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거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늘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야. 야, 이제 양고기 사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 먹방 때 랄프가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랬는데 이번엔 랄프 먹을 거 정말 많거든요. 위에다 다 쌓아놨거든요. 잘 먹으면 되는데. 야. 소시지가 방구 낀다. 제대로. 와, 제대로 꼽았네. 갑시다. 이건 완벽하게 돌아가겠다. 넣고 힘이 좋아, 돌아가는 힘이. 아, 근데 얘 돌아간다 이제. 아, 이건 근육이 약간 수축 작용해가지고 이제 돌아간다 이제. 와, 신기해. 위에 거 먹어, 위에 거 먹어 이제. 너무 살코기만 있는 거는 조금 뻑뻑한데 그 기름기 있는 애 있는 부위를 다 먹었거든. 이런 놈이야. 존나 맛있어. 어. 맥주 집에 있는데 아까 먹어버렸어 내가. 켈리 딱 한 캔 있었는데. 요즘 집에서 먹는 맥주 너무 맛있어. 냉장고에 약간 데코용으로 맥주 캔이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데코용으로 맥주를 캔 맥주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 놨거든. 냉장고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그대로 꺼내갖고 벌컥벌컥 마셨어. 요 며칠간 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한가운데에 놔둬야 진짜 이득 텐데 보니까 듀얼 코어라서 아. 걸거치지 않을까요? 아니 데코용으로 맥주를 산 거였는데 맥주를 다 마셔버렸다니까. 켈리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좋다고 대박. 안 뒤집어도 되니까. 안 뒤집어도 되니까 편하긴 해. 한 칸 더 올릴 수 있나요 혹시? 불판을? 아 이게 끝이네. 더 올라가진 않아. 내리는 건 되는데. 근데 불판은 의미가 없는 게 불판 내려도 되잖아. 네, 끝에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시즈닝 안 했네. 하고 없대요 계속. 시즈닝? 이 상태에서 한다고? 네. 늦었어. 아니 빼가지고 하고 온다고. 알았어. Keep going. 진짜 다 꽃이 같다고. 포장만 세다. 이거 가운데다 너무 금방 입을 텐데. 와 이거지 화력 존나 세. 야 듀얼코어 하는 거 의미 없어.
가운데다가 하나씩 놓고 이렇게 돌려갖고 먹는 게 훨씬 낫다. 여기 놔뒀다가 얘 끝나면은 저거 하죠. 옮기죠.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먹자. 잘 먹습니다. 아, 내장 소세지. 출생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행복하게 계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뵙게 감사합니다. 아, 뜨거. 꿀맛이다. 와, 이 꼬치에다 하니까 미쳤다. 익는 게 남 달라. 골고루 익혀지니까요. 아, 쳐돌았다 이거. 고기만 꽂을 게 아니라 파 같은 것도 막 야채 버섯 꽂고 중간중간 진짜 다이도 먹기 뜯어먹어야 돼 진짜 한 열심히 딱 진짜 어, 방금 위에 있는 고기 먹었는데 방금 엄청 맛있는 고기였어. 너 이거 먹어. 바로 고기는 지방층이 이 근처 한참 돼도 맛있다. 왜 나만 맛있는 고기 먹은 거 같지? 맛있다. 맛있대. 그거 약간 부드러운 고기였어? 네. 어, 맛있네. 찹스테이크 이거 괜찮네. 아니 어떻게 250g에 8,000원이야? 돼지고기 가격인데. 밑에 이 소세지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위에서 기름 떨어진 거 봐. 씨발. 미쳤다 이거. 만두 같다 만두. 이거 근데 소세지가 너무 괜찮아. 여기 소세지 국이 참 좋긴 하다. 진짜 고급 소세지 가지고 와가지고 딱 구우면 미치겠다 이거. 잔승질 같은 거. 와. 그래. 통마늘 같은 거 좀 껴놓으면. 청양고추 있는데 드실래요? 응? 청양고추. 됐어? 이걸 나중에 네. 팔 들고 먹어. 들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랬다. 김치 하나 있어 여러분들. 김치 있어. 간헐적으로 소음이 좀 발생하긴 하네. 내가 봤을 때 기름, 가스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스 없을 때 난 소리야. 그런가? 아니 여기가 껴, 이거 꼬치구이 할 때만 이 소리가 나나 보다. 네, 꼬치구이 이거 소리 돌아갈 때. 아까가 안 나잖아. 어. 약간 뭐 유압은 아니잖아. 전기도 되는 건데. 뭐다 돌아가는 건가? 네. 위에서 소기름 떨어지지. 그 소기름에 소시지 절여졌네. 절여져 있네. 와 이게. 미쳤다. 이게 독일이지. 독일 느낌 나네 이게. 와, 야, 이거 먹어도 되겠다. 코트 예쁘대건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오 떨어진다. 기름 떨어진다. 이건 좀 뭐 떨어지면 어때? 와. 이건 이제 터키요.
여기가 좀 위 넘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 밥 안 너 밥에다 딱 얹혀서 이거 이제 터키 그 잡채 이거 한번 올려놓고 입혀놓고 이제 가운데로 보낼게 그냥. 그러지 말고 어 가운데로 보내. 안 나갈 것 같아요. 오, 잘하시네. 응. 와. 속에 다 익었어요,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이거 하나 싹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다를까, 과연. 우와. 달라요? 확 빨라. 아니 고기가 존나 부드러워. 이거 올 살 고기인데도 잘 익었다니까 이거. 야 이건 못 이기네. 마지막 남은 호지는 그대로 양념 발라서 호지처럼 먹자. 와 소기름에 절여진 이 소시지 봐. 이거 참아 여러분들? 이걸 참는다고? 어? 와 참은 범죄예요 진짜로. 미쳤다 이거. 와 이거네 지금 딱 딱 맛있지? 딱 잘 구워졌어요 적당한 고기로. 아니 육즙도 나오면서 진짜 연하게 개 부드럽다 맞지? 잘 먹는다 입에서. 와. 야 이제 꼬치 써야겠다. 응 써야지. 응. 아 맛있네. 그 어떤 걸 먹어도 맛있다. 와. 고기가 진짜 맛있다. 아 솔직히 이게 어떻게 8,000원짜리 고기야. 인정? 크로마키 쳐가지고 캠핑장 느낌을 내자고요? 아 그건 아니야. 너무 티가 날 텐데요. 바닥 때문에. 개맛있다. 두 팩 샀어요, 두 팩. 먹다 남은 삼겹살도 있던데요? 응. 그거랑 새거 삼겹살 또 한 개 있고. 소시지를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맞죠? 몇 등분 할까요? 4등분, 3등분? 3등분. 3등분. 거기 위에다 하지 마, 밑에다 해. 와, 이건 진짜 나. 색깔이. 와. 야도 할게요. 와. 씹는 맛이서 너무 좋다. 사실 가운데가 열기가 진짜 지리네. 다 이제. 됐어요. 다 익었어요 이제. 와.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그거 끝났죠. 와, 꼴는데 남자. 소 fucking delicious. 껐어 껐어. 응. 키지 마. 3분에. 반신대라고 반신문은. 이거 조금 불그스름한 상태에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응. 소금 넣고. 약간 좀 미디움 상태거든요, 고기가. 어. 네, 상태로 먹으면 좋은 거. 양고기 주문해야지 안 되겠다. 설거지 별로 안 빡세. 다른 제품에 비하면 안 빡세지. 어. 기름에 절여진 후라이팬 두 개 정도 닦는 느낌? 이 기름 얼마나 쌓였을까 여러분들? 소고기라서 별로 안 쌓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와, 이거 진짜 얼마 안 쌓였다. 기름의 상태.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이 정도? 다시 넣어주세요. 이거 지금 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조금 떨어지니까. 밑에 떨어지면 이게 다 깨지겠지. 그렇죠. 손이 아니야, 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떼 빼고 나면 다 깨지지. 또 손을 이렇게 넣어야 돼. 해서 까부터. 아 맛있네. 아이고 유관진님 300개. 유관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꿀맛이네. 떡이랑 양송이 마늘 가지? 가지구이요? 맛있죠? 고운 맛있어. 앞으로 꼬치류로 먹어야겠다. 확실히 다르네. 이 8,000원짜리 고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걸 뽑아낸 거야 지금. 최고의 맛. 어. 이자카야 사장입니다. 닭다리 살만 구매하셔서 소금 후추 간 후에 꼬치에 드셔보세요. 맛있죠 닭꼬치. 아 소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맛있어요. 소세지 미친 거 같아, 맞지? 소 이게 돌아가잖아, 꼬치가. 위에서 기름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기름 떨어지는 그 구간, 그 라인에다가 밑에다 소세지를 쫙 깔아놨더니 소세지가 딱 벌어져. 벌어지는데 거기 위로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스며들어. 어, 기름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미쳤어. 소세지 미쳤어, 여러분들.
이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 뜨거워 진짜. 고기는 별로 안 뜨거운데 소시지가 진짜 뜨거워. 콜라요. 아, 소세지 잘 샀다. 이게 부어스트래 부어스트. 배달 시키면 이런 맛이 안 나. 비싸 그리고. 비싸긴 해요. 탈피하려 그런다. 탈피하려 그래. 소세지가 탈피하려 그래요 지금. 옷을 벗으려 그래. 어, 난 끝. 엔드. 다 먹어. 하나 드세요. 이렇게 두 개 먹게요. 하나 드세요. 아이고야. 이름 진짜 나무지게 존나 맛있네. 아 맛있다. 이대로 배달로 먹으면은 4만 원 넘지. 아, 맛있네. 시청료 납부. 고맙습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리얼로다가 후식이요? 뭔 후식? 얼음 보승이? 아, 머리 스타일이요? 이거 약간 정우성 배우님 머리 스타일 약간 참고했습니다. 예. 구라고요? 매번 그냥 머리 말릴 때 이렇게 올백으로 말리다가 머리가 딱 가르마가 타진다. 그럼 그날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안 타지고 완전 올백으로 확 넘어간다. 그러면 그날 이제 완전 올백으로 가는 거고. 면도요? 면도 좀 할까요? 아우, 잘 먹었다.
아, 전담 좀 갖다 줄래? 안방에 있다. 침대. 몬스터 빠따감이 뭐야? 아, 두카티 몬스터? 두카티 몬스터 안 타봤음. 그냥 워낙 네이키드 바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연주 안 피지고요? 아우 잘 먹었다. 저 먹방 끝났으니까 이제 또 컨텐츠 해야죠. 쌈배한테 피고요. 아 이번에 백종원님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분식 진짜 맛있게 먹던데. 충남 거기나 한번 가봐야겠다. 불안 붙지 마라. 아이고 우리 파워랩트 형님께서 또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딸기님 제 번호를 따시려고 오늘 많이 쏘신 건가요? 아 카톡? 그러니까 오늘 1등 안 놓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 카톡이요. 그냥 이제 그날그날 1등 하시면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는 걸 해보려고요. 이게 뭐 유사역캠이지 뭡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는 오슈하고 사실 오슈만 해도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 사실 오슈만 해도 그냥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리프트 형님. 제가 먹은 소세지 편의점에서는 안 팔아요. 예, 그냥 부어스트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예, 장 보실 때 엄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코너 한번 싹 돌 때 부어스트 하나 쓱 집어갖고 넣으시면 돼요. 약발방이요? 약발방 요즘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유튜브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풀 영상에서 봤던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아 저는 이제 팬에다가 못 구워 먹겠어요. 기존에 이제 그런 것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시청자들과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무리 토론도 올라가고 내가 따로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흰머리인가요? 흰머리인가? 아 씨발 흰머리 난 건가? 아니지? 아 흰머리 나면 안 되는데. 흰머리 난 거예요? 헐 늙었다. 새치 아닙니까? 새치는 젊은 사람도 압니다. 진짜 난 거야 지금. 저기 봅시다. 없잖아. 없는데 흰머리가? 흰머리 아니야. 이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조명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야. 비비 안 발랐어요. 뭔 비비를 발라. 수염 밀어야죠. 예. 저 뭐야 그거 갖다 주라. 그냥 지금 밀어버리자. 여기요? 거기 안 사요? 없어 여기 없어. 화장돼 있을 것 같아. 약발방할 시간 된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뭐예요?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깔끔하게 잘 밀려요. 네. 면도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습식 면도가 짱임. 기영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인천이 밖에 춥다고? 어 그러네 22도까지 떨어졌네 미쳤다. 떨어졌네. 간만에 그러면 창문을 좀 열어볼까요? 그거는 습해서 비추를 드립니다. 습하다. 습도가 98이네. 아 에바야 습하면 안 돼. 너무 뜨거운 걸 먹었던 입 그냥 좀 너무 입이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러고 나서 예 컨텐츠 하시죠. 보석권 어떠신가요? 그래 아니면 서주 아이스크림이래. 서주 무슨 색이야? 무말 아이스크림 서주 우유 아이스크림이고. 아 서주 주세요. 네, 서주. 아 우유 말고 그냥 보석바 주세요. 보석바. 보석바 먹어야 돼. 보석바 괜찮죠. 저는 테트리스바 먹겠습니다. 그거 맛없음. 6,000개를 쭉쭉 맞춰요. 아유 김언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